자, 오늘의 세 번째 동작은요. 슈퍼맨 자세예요. 뭔가 대웅 이름부터 뭔가 무서운데요. 아, 그렇죠. 뭔가 어려울 것 같아. 슈퍼맨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는 슈퍼맨은 가장 쉬운 슈퍼맨 할 거예요. 자, 하늘을 보고 있는 슈퍼맨이고요. 일단 동작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두 번째 배웠던 것처럼 씩 앉은 상태로 몸을 쭉 뻗으면서 누워줄 거예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수평을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벌릴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 수평으로 만드는 것부터 해볼게요. 네. 자, 잡아 드릴 거예요. 올라갑시다. 양손 잡고 오른발, 왼발 쭉. 자, 다리 앞으로 쭉 뻗어서 앉고, 자, 오른쪽 골반을 올렸으면 오른손이 가슴 앞에서 포를 잡아줄 거고요. 자, 그대로 누우면서 복부 힘주고 골반은 받쳐줘야 돼요. 골반 받쳐주고 보네요? 네, 시선 손끝. 자, 여기 골반을 더 세워서 발끝까지, 손끝부터 발끝까지 힘 딱 주고 버틸 거예요. 자, 폴 잡고 내려와. 왜? 그 느낌 왔어? 선생님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방금. 어떤 기분이죠? 방금 약간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매회 엄마를 자꾸 찾아. 아, 힘들어 죽겠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죠. 복부부터.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네, 온몸에 힘을. 자, 플랭크 자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수평을 만들어서 힘을 딱 주고 버틸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자, 올라갈게요. 오른발, 왼발 쭉. 왼쪽 골반 올려서 앉을게요. 자, 아까랑 반대로 옳지. 자, 왼손 가슴 위치에 풀 잡고. 왼쪽이 안 돼요. 왼쪽이 안 돼요. 그러면 오른쪽 옳지. 자, 완전 틀어. 자, 오른손 가슴 위치에서 폴 잡고 팔 쭉 펴면서 손끝부터 발끝까지 힘 줘. 자, 골반 더 세워서. 자, 지금은 슈퍼맨이 약간 웨이브 물결인데. 자, 지금은 슈퍼맨이 약간 이상했어요, 방금? 이렇게. 아니, 저는 제 모습을 못 보니까. 방송에서 보세요. 저 안 볼래요. 그런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뭔가 느낌을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골반을 딱 받쳐줘야 돼요. 골반을 못 받치면 수평이 안 돼요. 보세요. 제 엉덩이 이렇게 내려가 있었어요? 네, 엉덩이 내려가 있고 가슴 이렇게 내밀고 있었어요. 이게 아니고 골반을 딱 세우고 손끝부터 발끝까지 짠! 수평. 아, 저도 카메라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 왼쪽. 그럼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서 하시면 되죠? 네. 자, 이렇게 해볼게요. 네, 예쁘게 예쁘게. 아, 예쁜 얼굴이 안 나올 것 같아. 클로즈업 해주지 마세요, 이거. 자, 오른발, 왼발, 옳지. 자, 짠, 앉아. 옳지. 발끝까지 쭉 뻗고. 자, 왼손 가슴 위치에서 골반은 살짝 틀어 있어요. 자, 아, 오른손. 옳지. 팔 쭉 펴면서 골반을 계속 받쳐주고, 옳지. 아까보다 낫다. 저 놀 거예요. 버텨! 3, 2, 1. 자, 바로. 무서워. 오, 여유가 생겼어, 여유. 어디 힘이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느껴지죠? 네. 아니, 복근에 힘을 꽉 줘야 될 것 같고, 엉덩이에도 맞아요. 힘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복부와 엉덩이에 최대한 힘을 많이 주면서 손끝, 발끝까지도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허벅지 피 안 나죠? 피 안 납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번씩 더 해볼게요. 예린 씨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혼자 다리 한번 벌려보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너무 비교되잖아. 자, 그만큼 연습을 더 많이 하라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 같이 합니다. 자, 서로 마주 보고 갈게요. 자, 양손 위로 잡고 오른발, 왼발 뒤로 쭉 올리고. 자, 다리 앞으로 뻗고. 자, 쭉 누워서 버텨. 골반 더
옳지. 자, 다리 짠. 짠. 옳지. 아니,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림이. 너무 잘했어요. 오늘 전부 다 잘했어. 선생님 오늘 칭찬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칭찬을 해야 예리 씨가 더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칭찬해주면 더 오기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배운 거 동작 하나씩 더 해보고 끝내겠습니다.